제가 준비한 컨텐츠가 있는데 뭐야 진짜? 아 제가 옷을 드릴 거거든요. 옷을요? 네네. 잠깐 이거 좀 보이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은 구매하신 게 어디 있죠? 저기 다 지금 이 정도 사양이면은 최근에 맞추신 분 중에 제가 제일 좋은 건가요? 뭐 저기 그냥 아 그래요? 아무 하나도 빠짐없이 제일 최고 사양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안 맞추시죠? 코인 때문에 그래픽카드 가격이 너무 올라서 네. 컴퓨터를 보통 다 워크에서 하고 싶은 거 시중에 계시더라고요. 어? 살짝 그 제가 준비한 컨텐츠가 있는데 뭐야 진짜? 아 제가 옷을 드릴 거거든요. 옷을요? 네네. 미국에 도지 파더가 있으면은 한국에는 도지 엉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방송 촬영하실 때 입으시면은 네, 우리 또 도지 코인 홀더 분들이 좋아할 겁니다. 저도 도지. 이게 도지가 화성 간다는 의미로 만든 티셔츠입니다. 왜냐 화성 갈 거니까. 어, 오늘 입고 촬영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오늘 입고요? 네네. 화성 갈 거니까 왠지 눈쟁이님이 입으시면 화성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 이쁜데요? 네. 아니 무슨 도지. 자 요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시청자분들 도지 1달러 간다. 네 도지 1달러 간다. 일단은 현재 금액이 430원대니까 그쵸? 일단은 일론 머스크도 이제 1달러 관련해서 이미지를 되게 많이 올렸었어요. 근데 그때 도지데이 전에 네. 800원까지 가지 않았네요? 889원까지 갔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나락 어, 나락이라는 단어를 쓰면 또 우리 홀더분들이 안 좋아하는데 나락 가기 시작했죠. 그 방송에서 되게 이상한 말을 많이 하는 아, 바람에 알겠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그 전날에 다 팔아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저도. 분명히 이게 대놓고 호재는 그 전에 이미 상승분이 반영이 됐다. 이미 그 얘기할 게 반영이 한 반 이상은 된 거기 때문에 얘기 안 하더라도 그 이득 먹고 빠지는 게 낫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그거 터지면 더 간다 이런 마인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송에서 그걸 이제 깨부셔 주거든요. 무조건 호재는 선반영이기 때문에 그 호재가 소멸되기 전에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아 근데 케이스가 정말 크구나. 네 엄청 우와 우와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거 사진 올려도 괜찮은가요? 어떤 아니 저는 상관없어요. 아 지금 안 그래도 방송 이거 때문에 저 껐다고 선물을 하시면 네 고배율의 치즈를 많이 아 적게 놓고 적게 예, 예. 저는 매매 스타일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하는 매매가 원칙이라서 일단은 저배율의 치즈를 어느 정도 놓고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선물 거래 같은 경우가 되게 현물보다 리스크가 한 몇십 배 더 높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이게 매매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욕심에서 비롯돼서 리스크 관리 안 하고 한 틱 두 틱 더 먹으려다가 몇 프로 더 먹으려다가 그거 못 팔고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어렵죠. 그렇죠. 저도 가끔 내동 매매합니다. 그리고 저도 물리고요. 이게 시청자들이랑 같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같이 신이 나서 채팅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내동 매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혼자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혼자서 해야 좀 냉정하게 하는데 그렇죠. 얘기하면서 하다 보면 네. 되게 방송하기 전에는 이제 그런 게 되게 로봇처럼 매매 어? 지금 이제 펌핑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물량을 좀 털어내고 조금 더 가면 위에서 분할 한 번 더 털어내고 이게 되는데 시청자들이 교수 형님 지금 팔면 안 됩니다 이거 더 가요 그래? 한번 믿어봐 이랬다가 야 장난 아니야 이렇게도 되는 거거든요. 그, 눈에 티셔츠 잠깐 티셔츠만 사진 좀 찍을게요. 어 죄송한데 한 번만 여기 봐주시면 안 될까요? 잠깐 이거 좀 보이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눈쟁이 안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형 눈쟁님 오시면은 아이스티를 줘야 되는데 눈치 없이 준비 안 한 거 아니냐면서 그래서 제가 또 깔쌈하게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오 감사합니다. 이게 이탈리아에서 날아온 아이스티가 아니고 편의점에서 산 아이스티입니다. 편의점 아이스티가 제일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이 있더라고요. 제 입맛에는 딱 맞아 떨어져서 편의점 말고 이제 편의점 맛이랑 비슷한데 조금 더 비싼 거 먹으려면 타멘탄스 거를 온라인으로 팔거든요. 그거를 이제 구매를 하시면은 맛이 약간 고급진 편의점 날. 아 제가 안 그래도 또 오시기 전에 어떤 아이스티를 좋아하는지를 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다가 립톤 아이스티는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방송을 통해서 그걸 한번 봤거든요. 립톤은 차 향이 더 심해가지고 아. 별로 안 좋아해요. 어 그게 무슨 공간이에요? 이게 이제 케이블 통열 공간. 어. 케이블 묶어 놓으셨길래. 어 그런 것도 있었구나. 네, 우리 사람들은 이제 천이 보통 들어가니까 아. 깔끔하게 하라고 이런 공간들이 다 있습니다. 아, 이거 되게 몰랐네.
지금 기존에 있는 컴퓨터가 이것도 2년 전에 샀을 때는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얼굴 괜찮으세요? 네. 방송하는데 이제 좀 네. 우리 또 시청자들과 배틀그라운드로 하는데 멈추더라고요. 그 영상 중에 제가 배그 있는 영상 하나 있는데 나중에 한번 심심하면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거 보고 힘낸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비트코인 망하면은 게임 유튜버로 전향할 수도 있습니다. 눈쟁님이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제가요? 네. IST 좀 더 보충해 드릴까요? 네, 있습니다. 스테이크 좋아하세요? 아, 예, 스테이크. 오늘 제가 맛있게 구워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게임을 하려면은 모니터도 그 뭐 144인가 그걸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추천해드린 모니터가 네. 144가 되는 그 친구를 추천해드렸거든요. 게임용으로 원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144 Hz 그 알려주신 거 그걸로 구매를 해놔야 되겠네요. 언제 코인이 망할지 모르니까. 코인 망하겠습니까? 코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계좌만 망하는 거지. 그렇죠. 비트코인 시장은 영원할 겁니다. 이 마이크로 노래도 부를 수 있나요? 네. 아, 마이클 잭슨이 쓰던 마이크. 아 정말요? 마이클 잭슨이 정말 좋아하던 네. 마이크. 이거는 다 쓰시는 건가요? 그거요? 네. 왜냐면 이제 매매할 때 숫자 입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텐키리스라고 하나요? 그 없는 거? 그렇죠.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트레이더들은 대부분 옆에 숫자 있는 걸로 많이 쓸 거예요. 왜냐면 바바박 이거 빨리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 사람들이 제가 이제 단타 치는 모습을 볼 때 되게 놀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손이 빠르냐고. 근데 배그 실력은 왜 그러냐고. 혹시 눈쟁이 그 제 컴퓨터 책상이 중간에 휘었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왜냐면은 제가 매매를 하다가 안 되는 날에 샷건을 치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U자로 휘었는지 한번. 안 휘었는데요? 아직 탄탄한가요? 네, 아니, 아. 이 책상들이 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면 프레임이 탄탄해서. 안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책상이 걱정된다고 요거를 여기다 앞으로 치면 어떻겠냐 해서 요거를 요거를 주시더라고. 여기다 앞으로 쳐라. 아니, 키 있는 거. 네. 아. 근데 이게 USB 꼽으면 이게 진짜 엔터가 되는 건가요? 네, 이거 버튼. 아, 한번 눈재님 한번 샷건 한번 쳐보실래요? 아. 오. 오, 컴퓨터 되게 빠릿빠릿하네요. 느낌이 다를 겁니다. 이게 오. 램 오버클럭이 돼 있고 안 돼 있고에 따라서 네. 빠릿빠릿한 느낌 차이가 확 다릅니다. 아.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네. 제일 좋은 걸 넣어놨어가지고 네. 지금 거의 최고로 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 빠를 겁니다. 오늘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맵습니다. 올라갈 듯 하면서도 계속 그냥 바닥까지 또 왔다가 올라오고 바닥 다시 찍고 올라오고 이거를 그렇죠. 지금 몇 번을 하는지 이게 참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 시장이 너무 요동치고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김치 코인들이 되게 뭐 상폐되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또 많아서 못 올라오고 있죠? 네. 국내 유동성이 엄청 많이 빠졌으니까 맞습니다. 아마 지금도 김치 코인 들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을 건데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김치는 홀드보다 그냥 잠깐 잠깐 단타용 아침 9시 될 때 그 네. 세력들이 이제 올릴 때 잠깐 네. 1분 들어갔다가 아니 우리 눈쟁이님이 저희 구독자분들보다 매매를 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코인에만 시간을 좀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다른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아 여자친구분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결혼하셨? 저는 5년 됐습니다. 5년이요? 네네. 그러면 원래 전업 투자자 하기 전까지는 뭐 하셨어요? 저는 영업직.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 중에 영업직에서 일을 했었고 저도 뭐 처음에 주식을 하다가 한번 깡통을 차봤었죠. 깡통을 차보고 돈을 다 잃고 돈까지 빌렸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내가 본전 생각이 나서 그걸 복구하려다가 돈까지 빌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빌린 돈도 다 잃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자꾸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큰 돈을 주고 배운 경험치를 잘 살려서 지금 자리까지 오게 됐죠. 보통 이제 좀 잘 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본전 한번 다 잃고 빌려서도 다 잃고 맞습니다. 좀 다시 절박하게 해보다가 한번 잘 돼서 쭉 보통 잘 되는 약간 그렇죠. 본인이 매매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코인을 오래 입문하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본인이 돈을 잃었으면은 본인이 돈을 왜 잃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OBS에 이제 좀 적응을 해야 되겠구나. OBS 같은 경우는 그 버튼으로 방송하는 게 아니고 스트림 키랑 이런 걸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엑스스플릿 같은 경우는 그냥 유튜브 로그인만 해놓으면 방송하기 누르면 그냥 제목이랑 아 여기도 이제 그 스트림 키 이거를 해두시면은 네. 그게 됩니다. 그래서 바꿔서 쓰면은 되기는 합니다. 오디오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팅이 돼 있는 상태고. 네네. 아 근데 이거는 그거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녹화요? 네. 네 여기 앉아주셔가지고. A few moments later. 일단 대충은 됐습니다. 이거 녹화를 해보셔야겠네요. 네. 롬 플러스 한우 등심스. 할까요? 아니 네 뭐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원 플러스 한우 등심입니다. 맛있게 해드릴게요. 알겠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별거 아니지만. 오, 벌써부터 부드러운 소리가 들리는데요. 부드럽죠? 와사비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혹시 나이 몇 살처럼 보입니까? 근데 결혼한 지 그 정도 되셨다고 하면은 30대이실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말씀하시는 거는 약간 30대 중반 넘어가실 것 같은데. 네네. 근데 30대 중반처럼은 안 보이시거든요. 저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방송에서는 제가 낭낭 18세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야 아까 마이너스 5,500 찍었는데 다시 지금 마이너스 4,000이네요. 그런가요? 네. 그렇게 빨리 반등이 왔나요? 얼마 찍었지?